그러세요, 그러세요. 오이, 아이고. 찍어 먹어요, 장 찍어 먹어요. 야, 근데 이거, 야, 오이도 야. 에? 응? 오이들이 더울 때는 또 야, 금방, 수분이 있어가지고 아니, 시원하네. 금방 따와. 금방 오다 옮기려고 먹으려고 따와가지고. 오늘 온다가지고 간에 먹으려 따와가지고. 제가 전화했잖아, 어제. 제가 전화했잖아. 태백의 성지사. 네, 전화했죠. 이번에 혼자 왔어요. 더우니까 사람들이 또 휴가철이니까 사람들이 또 바빠요. 휴가철이라서. 그래서 어르신 내가 필요한 걸 다 사왔다? 아이고 제가 그래도 어르신 걱정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네. 뭐 저 어르신 먹는 거 빼고 부치는 거 다 사왔다네. 여기 보면 여기 저 그 여기 약국에서 안 팔고 한의원에서 샀어요. 한의원에서. 한의원에서 붙이는 파스야. 엄청 파스. 제가 이거 뒤에 붙였잖아. 이거 봐. 이거 뒤에 붙였잖아. 붙이고 왔잖아. 내가 허리 삐끗해가지고. 네, 전에 허리 삐끗해가지고 이거 붙여봤거든요. 시원하더라고. 이게 냄새도 안 나고. 여기 저. 어떻게 뭐 붙여만 하는 게 있어. 나 꽤매는 게 있어. 떡 이런 거 붙여서. 네, 여기 좀 커요. 여기 이제, 여기 가위로 잘라가지고. 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거 이제 하면. 떼겜도 떼게. 떼줘요. 이렇게 손으로도 돼요. 떼긴 될 것 같아. 이때 미리 떼놓지 마라. 그러면 여기 따다닥 이게 잠그게 돼 있어. 여기 이렇게 가위로 잘라도 여기 잠그게 돼 있어. 여기 따다닥 하나 쓰고 잠그게 돼. 그래 이거 떼니까 나가더라고. 네, 여섯 개짜리고 요 한 방 한의원에서 파는 요 파스 요 갖고. 또 요거는 이제 작은 거 캐터토 요거 어르신 요거 또 예, 녹십자에서 나온 거 요거 캐터토 요거 또 어르신 무릎 같은데 작은데 붙이는 거야. 그거는 큰 거고 파스 한방 파프라고 이게 이제 한의원에서 파는 파스예요. 이게 뭔 견학이? 예? 고때인데. 고. 음양고. 음양고. 그것도 이거는. 야, 그래도 어르신 저 뭐? 변양대기 양 고때나 그게 뭐? 한자를 잘 하신다. 너부 고때나 뭔데 이래? 맞아요. 너부 고때지 저렇게나? 이 은담안에 이구한장은 내가 자 그거 있고 붙이는 거는 내가 필요한 거 다 갖고 왔어. 에? 우리 형님은 그릇 10년 이상 배울 때 뒤에 앉아 복 배운 사람. 그럼. 뭐 그런 땅 그릇 안 가지고 구멍이 안 보이고. 그거 이제 한의원에서 파는 그 저 약국에는 그 없어요. 약국에 파는 저기 한방 그 파스가 있는데 그거가 달라요. 이거는 약국에서 파는 거 아니에요. 한의원에서만 팔아요. 신발 좋다. 요거는 캐토토. 캐토토. 붙인 거래요? 예, 무릎 같은데, 관절. 여기 아주 효과가 좋아요. 여기 두 배 효과. 네, 15매 들었는데, 요만해. 캐토토. 요런 무릎 같은데. 그런 데 붙이는 거고, 요거는 좀 큰 거예요, 파스. 그거는 캐토토. 그 다음에 요거 드레싱. 나 이거 붙인 게 네. 다 붙여요. 요거는 봐봐요. 요거는 만약에 어르신이 혹시라도 있잖아요. 뭐 어디 넘어지거나 다치면은 있잖아요. 그 안티프라민 있잖아요. 안티프라민. 15개. 요거는 15개 들은 겁니다. 캐도토. 요거는 파스 좀 큰 건데 한방 한의원에서 파는 요거 6개짜리 네, 들었고. 그 다음에 어르신 요거. 요거는 어르신 요거 처음 봤죠? 저도 여기 가서 처음 봤는데 여기 보시면 네오 드레싱이라고 써 있는데 그 상처 같은 거 나고 이러면은 어르신 이제 안티프라민 바르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밴드처럼요. 붙이는 거야. 큰 밴드. 좋아요. 상처. 드레싱. 그냥 안티프라민 바르고 요 위에 있잖아. 드레싱이 저절로 되는 거야. 붙인다. 전에 알코올 같은 거를 이렇게 상처 나면 알코올로 이렇게 바르잖아. 그럴 필요 없이 요게 드레싱이 되는 거야. 물기가 있어서. 여기 바로 붙이면 밴드가. 그거 큰 거고. 이것도 붙이긴데. 네, 그것부터 붙이는 거예요. 요 큰 상처 나면, 찰과상이나 요 큰 상처 나면은 요거 밴드해서 드레싱까지 되는 거야.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밴드. 요거는 물에도 안 떨어져. 요게 이게. 아쿠아 밴드. 근데 붙이. 물에도. 붙이면 물에도 안 떨어져. 그것도. 좋죠. 밴드. 요거 아쿠아 밴드야. 요거 보면은 여기 아쿠아 밴드라고 써 있죠. 요거는 이제, 물이 묻어도 밴드가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 혹시라도 뭐 벌레 쏘이거나 어디 다치시면은 요거를 풀세트로 제가 요거 네 가지 다 준비해 왔어요. 이제 가동 사람도 이제 좀 뭐 강원도 호평산 풀세트로 네 가지 다 준비했습니다. 예. 더우니까요.
가면 저리가 여기 이제 맨 우측에 여기 이제 한의원에서 파는 파스고 요거는 요거는 이제 캐터터 무릎 같은데 근육통 붙이는 거고 요거는 이제 드레싱 상처 났을 때 드레싱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아쿠아 밴드라 가지고 밴드인데 예, 좋은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잘 집에 보관해서 쓸 일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 넣어야 되는데. 네, 이거 넣어놓겠습니다. 그래. 요새 상 다리는 야다 개근 뜯어내야지. 그래요. 어르신 이거 파스는 많이 쓰잖아. 내가 알지. 네. 양양 먹지는 않는데 어르신이 그래도 이 파스는 또 어디 막 아프고 하면은 붙이면 또 시원해. 근데 잠깐이긴 하지만. 잠깐이긴 하지만. 붙이지 않아. 저거는 못된 게. 아, 그럼. 붙이면 좋아. 아, 붙이건 댕기지 못해가 늘 그럼, 그럼. 그럼. 아, 네, 뭐, 맞아. 뭐, 네. 자, 그리고 요 다음에, 이제 술, 어르신 술, 이제 참이술 요거 두 병만 사왔고, 안주 사왔어요. 참이술 요거 오늘은 두 병만. 아, 제가 오늘. 네, 어르신 또 술 또 조금 줄이시라고 두 병 사왔고, 요거는 식사하실 때 김가루 어르신. 요 김 이렇게 뿌려서 그냥 입맛 드실 때 요 김가루입니다. 김가루 그래서 요거 요거는 어르신 요거 술안주 요거 유과 한과 한과 요거 한과 이쁘죠? 아주 색깔이 아주 예, 컬러풀한 게 이쁘죠? 한과 한과 샀습니다. 술안주. 여기 들어가 이 대리비 들어갔고 대리비도 야 이거는 이제 사올지도 안 하고 어제 한 분이 사서 나온 게 너나. 그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우리 집사람이 도시락을 싸줬어요. 아이고 과일 맛있는 거 많이 싸줬어요. 여기 어르신 뭐 과일 뭐 이렇게 천진데도 뭐 메론 그 다음에 저기 어르신 저 안 먹었죠? 저 메론하고 저기 파인애플 에? 메론 맛있더라고요. 메론 파인애플 뭐 빨리 먹어야지 또 안 된다. 네 맞아요 빨리 먹어야 돼. 이제. 아이고야 메론 이제 과일부터 먹어야 되겠다. 또 상하니까 안주에다가 빨리 먹어야 돼. 그럼 여기다 물을 좀 어르신 여기 물을 좀 담아야겠다 어르신 먹는 물 여기에다가 이거 얼은 거를 물을 좀 담아야 되겠다. 꼭 김가루 이렇게 그냥 이것도 이렇게 뜯어서 다듬으면 돼. 여기 이게 캡으로 돼 있어서. 기가 먹는 게 이렇게 갈기라고? 네 가루 그냥 뿌려서 먹는 거. 가루. 그냥 싸 먹는 게 아니고. 밥에 얹어가지고 그냥 숟가락에 이렇게 떠 먹으면 돼. 밥 비벼 먹고. 네, 가루. 김 가루. 그러면 섞어먹으래. 네, 섞어먹으래. 이거 맛있어. 먹기라고. 네, 맞아요. 그리고 가끔 입맛 없을 때 밥에다가 어르신 간단하게. 요새 뭐 이게 젓가락은 교만하고 아들 때만 그 한 개씩 먹고만. 네, 맞아요. 아유, 근데 어르신 뭐 저 자연적인 오이도 맛있다. 아. 이제 속 먹은 뒤에 뭐 전수 안 보기 때문에 안주해서 뭐 물 끼려가지고 뭐 먹을까 하고 물 얼른하다 네. 오더라고. 잘 됐다. 마침 잘 됐다. 아, 11시에 먹어서 네. 넘었거든. 내가 늦었지. 뭐지 12시 딱 끊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올까 말까 뭐 이제 몸도 안 좋지 식중도 걸려가지고 막. 그래 오늘 안 오면 내일 오기나 그랬지. 그래가지고 오늘 하면 12시에 안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늦었어요. 어떤 사람 뭐 이제 오후에도 오는 사람 있고. 맞아요. 저기. 그 깍새 머리 깎아 준 깍새. 그건 늦게 그 동생은 멀리서 오니까 경기도 화성에서. 그 사람은 그 만난 게 오후에 오더라. 맞아. 제가도 어쩌고 못 먹고 가지고. 멀리서 오니까. 멀리서 오니까. 야 이게 오이가 먹으니까 이게 좀 수분이 좀 공급이 되네. 이 오이가 소화 잘 되거든요. 그래가 내가 수안주 쓰는. 딱 좋다. 식중도 걸리고 이럴 때 요거 오이 먹으면 괜찮네. 저기도 오늘 따온 건데 오다 그 오이에 저 구부려지 거기 때문에 따자 오이 늘거든. 전에 그 양서 따라서 둘이 저 정사가 박사가 뭐지 저 따라 뭐 한 번 때 따라가고 있어. 그런데 이번에 가 또 한 안 되고 또 이제 늦더라고. 저 돌려는 게 이건 좀 따 먹으러 가든지. 아이고, 어르신, 근데 이게 선풍기 이게 뭡니까, 이거? 아이고, 귀여워. 이거 누가 갖다 준 거야? 저도 뭐, 얘네들 아이고, 야. 붙이라고 갈 수 있더라고. 시원한데? 붙이라고. 그래도? 아니야, 이거, 저기, 에? 화로 피울 때 이거 쓰면 되겠는데, 화로? 어르신, 그, 부채 저 오래된 거 말고, 화로 불 붙일 때도 이거 되겠는데? 시원한 게? 그래도 저도 아줌마도 어떻게 붙이다 또 부러져가지고, 내비에 내가 붙이다 보름 해서 전기에 붙여놨나 봐.
이건 작업 되지 않아요. 너무 조금 작다. 귀엽죠? 바람도 안 나요. 뭐 인스타에서 뭐 인스타 홍보하는 부채인데 이거 누가 갖고 온지 모르겠네. 뭐 여자가 뭐 지리 여자가요? 지리 뭐지 담는 거고 쪼매는 하는 거냐 이게 뭐. 이거 부채가 좋더라.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서 일단 제가 저기 물을 좀 아 물을 좀 더 먹어야 돼. 제가 막 올라오면서 땀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요. 돌아간다고? 아니요 물을 좀 먹으려고. 이건 아유. 우리 뜻인데. 아니요 여기 얼음 있잖아. 얼음 담는 데다 얼음 냄네. 아이고 땀을 얼마 흘렸는데 그냥 말도 못. 그때는 물을 못 써. 이거 말고. 이거 무눈물이잖아. 가끔만 다 먹었다고. 네? 남았어. 아, 저쪽은 물 떨어졌다. 그다음도 아니 물도 안 가져. 그 때란 부분이야. 물 좀 떠와야겠다. 여자가 남자가 왔지. 남자 뭐 정말 말도 없는 사람이. 여자하고 뭐. 남자하고 왔다고요? 그러면 뭐 남자 말도 없고 더더더 말도 못하니까 왔더라고. 여러분 봐보세요. 물 하나도 안 흘리고 쫙. 이 오지에서는 물이 얼마 길었는데 물 하나도 안 흘리고 자릅니다. 제가 기술을. 다음 토요일 날 또 뭐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토요일 날 이런 날 또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래도 오기 따르게 오거든. 주말에 좀 오겠죠. 저는 뭐 토요일 날 왔다가 뭐 그때는 잠부 돌아가 이런 날 돌아가 놓으니까나. 아 그렇다. 상쇄 주량 뭐 이랬냐 우선 뭐. 요래 이제 얼음하고 딱 따르면 시원해지죠. 그냥 오면 차가워지지. 차가워져요. 차가워져요. 따뜻하게 돼. 공기 따뜻하게 공기 안 터져. 아이고 진짜 좀 마지. 그 더빙 정신 더빙 넣는 게래. 죽겠어요 물을 좀 마지. 이거 물 정제만 있을까? 물이 귀하네. 나무 아이고 나무는 많네. 여기 나무 여기 자빠질 것 같은데. 나무는 많네. 저번에 도깨병님이 와서. 아 요새 나무 안 떼죠. 요새 불 안 놓고 해야 되거든. 나무 안 떼니까. 불 안 놓으니까는 날 더워서 불 떼라. 요새 또 올랐는지 모르는데 토르에 놔두고 갔으니까 좀 남께로 오겠지. 그 양반 공부자인데 뭐 대고 뭐 고기 한 마리 안 주고 이게 왜 자해 잡아가지고 저들 꽈 채우면서 한 개 한 마리 안 주더라고 이게 야 물 한 번은 안 줬다 자 한 마리 10만 원인가 운매를 간다는데 구석에도 그래도 10만 원 20만 원 부모자 주는데 비는 와가지고 여기 저 물은 깎았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제 그제 비 많이 왔거든요 마리 막 채워 집에서 다 써봐야 했는데 아이 그 어째 깊이가 없어가지고, 뭐, 곤질래, 저거가지고, 뭐, 저 맛이 있어야 되는데, 곤질래, 뭐. 그래, 이런 거 내가 키울 때한테 내가 해야 하는데, 뭐, 온다는 뭐, 기르지 좋아하는 말이야. 내가 씌워가지고, 데려다 긁고 다시 깔아야 되거든요. 아이고야. 난 무서워, 뭐 해, 이제는. 이거, 대다든 나가 잡아주고 이랬니, 이거 대다든, 아, 내가 와서 이럴 날 싸우고 할로 와서 그때 다 와, 말 안 들어. 이 새끼들, 이런 거 안 듣고. 저때는 나를 따라, 이제. 이 새끼가 정신이 나면 날 굳은 정신이 가는 사람 무슨 매달 다녀고. 끝났으면 와서 뭐, 대로 우리 오르간이든, 저쪽에 싹 비싸니까, 좁히더라고. 그놈들이 저놈 새끼 매달 따도 팔 아프고 다리 뭐, 지어낸 판인데 그 남한산 따라니 누가 안 뜬다. 요번에 3만 5천 원 한다. 작년에 8만 원에서 안 땄는데 미쳐나네. 작년에 한 대 8만 원 했어요. 그래도 안 땄거든. 제대로 안 땄는데. 떠놓으면 뭐 합니까? 말라도 안 가리거든. 그러니까. 올해 괜찮아도 썩어빠니 썩어빠니. 아깝다. 촛불가 아깝다. 나도 안 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작년에 잡지서에 좋아한다고 이들이 와가지고 뭐 이러려고 왔는데 이거 뭐 방문한 사람도 좀 따가라 해야겠다 안 따가지고 갑자기부터 안 따간다 불값도 안 된다고 그러고 제피 따는 냄새 안 따는 사람도 좋더라 못 따라 그렇지 따고 뭐 까불어야 되지 아 저것도 따는 되게 따는 또 기술 있구나 하루 뭐 10kg 이상 따는 사람 거의 막 따가지 까불어가지고 가지고 내는 게 아이고 까불 시간이 많이 걸렸어 한 시간 한 대면, 본도 한 대면 일어나가요. 생겨가. 그러니까 뭐, 하루 뭐, 10kg는 따지. 근데 까불은 포인트 맞기도 한다고. 입판 맞기, 그냥 그 딱 쪼아내야지, 까불어야지. 가지 뭐, 남자 지지고 뭐야지. 그전에 여자들은 뭐, 지지고 자라니까 뭐, 하루 뭐, 10kg 이렇게 뭐, 까불어야 되는데, 나는. 밤을 잠안 자고 밤을 까불어가지고, 그랬더니 가지고.
한 번에 가면 시끄럽지 봤으니까 이 집으로 가져가고 니가 한 번에 그때 뭐 다리가 안 아프니까 이 집을 쉬고 동네에서 받아가 이제 약방 놓고 그때 비싼 값도 없어 15,000원인지 뭐 어떻게 한 거 그러니까 그래도 그 돈 좀 내놓고 팔아 내가 하나에 1년에 접비를 100kg 받치거든요 요새는 뭐 자녀 그래 봐도 접비 있어서 안 따니까